꼭꼭 씹어서 냠냠. 큰 터기는 먹는 걸 참 좋아해요. 먹을 걸 생각만 해도 입에 샤르르 침이 고여요. 맛난 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. 요즘 큰 터기는 종종 배가 아파요. 가끔은 속이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 때도 있어요. 큰 터기는 유치원에 오자마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. 배가 몹시 아팠거든요. 큰터가, 어디 아파? 초록이가 다가와 물었어요. 큰터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.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. 나 큰 병에 걸린 것 같아. 자꾸 배도 아프고 속도 답답해. 큰 터기는 흐느껴 울었어요. 친구들도 놀라서 같이 울었어요. 초록이만 빼고요. 아이고, 나 죽는다. 어떡해. 한참을 생각하던 초록이가 큰터기에게 물었어요. 큰터가,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?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얼른 먹어버리지. 너 과자를 꿀꺽 삼킨 적도 있지?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말이야. 응, 그래야 빨리 먹을 수 있잖아. 빨리 삼켜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. 아유,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. 초록이가 걱정스럽게 큰 터기를 쳐다보았어요. 그게 왜 문제인 건데? 큰 터기는 머리를 긁적이며 물었죠.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소화하기가 힘들어. 오랫동안 꼭꼭 씹어야 해. 그리고 빨리 먹는 것도 안 좋아.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. 그때 점심시간 종이 울렸어요.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지. 큰터기는 굳게 마음먹었어요. 신기하게도 씹으면 씹을수록 밥이 더 달게 느껴졌어요. 왜 더 맛있지? 밥을 천천히 먹을 거야. 천천히 먹으니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.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. 큰 터기는 이제 밥 먹는 법을 잘 알게 됐어요. 꼭꼭 씹어서 냠냠. 천천히 냠냠. 냠냠. 맛있다.